아까 제사 지내던 분은 누구예요? 네, 손이 차남. 되게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왜 돌아가신 건데요? 자살했어, 6년 전에. 왜? 내 선임이었는데 뇌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괴로워하다가 뭐 그렇게 됐어. 아휴, 내가 그때 한 번만 그때 딱 한 번만 그 형님 믿어줬으면은 저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. 내가 그때 그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뭐라 그런 줄 아냐? 튀지 말자고. 나 연금 타야 된다고. 당장 죽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 연금 얘기하고 앉았었어. 최초로 회장 한번 털어보자. 뭐 젊은 혈기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최초로 근처도 못 가고 다 막혔어. 최 회장 오른팔 방필규란 놈 때문에. 필규 타고 최철호까지 엮을 계획이었는데 전화 한 통으로 다 끝났어. 할 수 있어. 다음날 바로 안국장 떨어져 나가고 최선대선 선배 다 다음에 돌려. 일과 백성일이 떨어져 나가고 성일아. 며칠 있다 노승영도 떨어져 나가고 결국엔 나도. 우리 튀지 맙시다. 연금 타야 돼. 그러니까 가더라. 갔어 그렇게. 그럼 그 방 뭐신가? 아무튼 그 사람이 그 전화 건 시청 사람 누구예요? 아니 꽤 높은 사람이었나 봐요? 그 전화 한 통에 징수금 완전 박살난 거 보면? 아 있어 그런 사람. 에이 그런 사람 누군데? 아니 그냥 있어 그런 사람.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관심없어. 근데 넌 뭐 야밤에 남의 집을 이렇게 부숙 찾아왔냐? 아저씨 보러 온 건 아니고 절대로. 아, 그 왜 말 안 했어요? 뭐를? 아저씨 징계에 올라갔다면서요. 그 잘릴 수도 있다면서. 아니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뭐 정직선에서 뭐 끝날 수 있어. 아니 마진석 체납세금 60억이요 그거 가지고 거래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? 아니 막말로 어? 그 돈 돌려줄 테니 폭행 덮고 뇌물 지우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. 아이 그게 뭐냐 너무 후지잖아. 내가 너한테 한 말도 있는데 내가 어쩌다 뭐 폭행은 했지만 뇌물 같은 건 받은 적 없으니까 잘리진 않을 거야. 정직선에서 마무리 짓게 잘해야지. 잘하면 다행이고요. 잘 못할 것 같은데 무슨.
아니 그냥요. 그 아저씨한테 뭐 하나 드릴 게 있어가지고. 지금 말고.